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적게자도 괜찮습니다. 적게자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20년 경력의 수면 전문의가 쓴 인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인생을 바꾸는 수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게 5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면은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저는 여기 너무나 이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서 새해에는 좀 뭔가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2020년부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삶을 사시는 분으로 바뀌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딱 제일 처음에 나온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5시간 수면법과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은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거라는 거죠. 뭐 아침 10분은 뭐 밤 1시간만큼의 생산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형 인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되게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뭐 2시 반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아침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뭐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요. 정말 고요한 그 세계에서 내 일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시간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라, 이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워낙 그 수면 전문가다 보니까 크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그 수면 그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쇼트 슬리퍼, 롱 슬리퍼, 뭐 베리어블 슬리퍼라고 하는 건데, 쇼트 슬리퍼라는 것은 6시간 미만으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8% 정도가 여기 속한다고 해요. 6시간 미만을 자더라도 다음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쇼트 슬리퍼고요. 롱 슬리퍼는 반대겠죠? 수면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3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다 10시간 이상을 자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롱 슬리퍼. 마지막으로 이제 베리어블 슬리퍼가 있는데, 이 베리어블 슬리퍼는 수면 시간이 6시에서 10시간 사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8, 90% 사람들이 이 베리어블 슬리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이제 그 수면 패턴이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쇼트, 롱, 베리어블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속하고 있는 이 베리어블 슬리퍼는 쇼트 슬리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롱 슬리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쇼트 슬리퍼를 하게 되면 다음날 지장이 너무 크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한 80%, 90% 찾아오고 있는 이 베리어블 슬리퍼들은 전부 다 자신의 뭔가 노력을 한다면은 전부 다 이제 쇼트 슬리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자고 5시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면 시간을 이제 짧게 자다 보면은 주변으로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너무 피곤하지 않냐, 뭐 명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그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음날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 더 듭니다. 오히려 실제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수명 시간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는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 사망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잤냐, 6시 반에서 7시 반, 그러니까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에 수면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7시간 반 이상을 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20%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뭔가 길게 자면 길게 잘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사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디에이고 캠퍼스 다니엘 크리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면은 식욕과 비슷하다. 욕망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되어 건강에 해가 되듯이 자고 싶은 만큼 과하게 잠을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잠을 자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이제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고민이 뭐냐면은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밤에 잠을 자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찍 잠을 자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찍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책에서 이제 바로 잠들 수 있는 그 몇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그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수면 공간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공간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침대 위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딴 걸 하는 공간인 거죠. 딴 거? 그 뭐냐면은 바로 스마트폰 만지기 뭐 이런 거죠. 혹은 뭐 TV 보기 이런 거. 그래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우면은 TV 봐야지, 스마트폰 봐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아시잖아요.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위산이 분비가 되더라, 침막 질질 흘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조건 반사 현상이 인간에게도 똑같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잠들기 위해서는 이불 위가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불 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잠자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이불에 딱 누우는 순간 잠이 오게끔 내 신체가 그걸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제 뭐 그 고민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뭐 고민이 많은데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A4 크기의 노트 한 권과 펜 하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머릿속을 혹은 내 마음을 괴롭힌 고민이나 안 좋았던 기억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쓰다 보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받았는데 반론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있던 누구누구 씨는 아무래도 연인이 있는 것 같다. 반지를 끼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고 심란하게 하는 걸 노트에 쭉 적어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이든 뭐 사소한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나 혼자만 본 노트니까 그냥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이 말을 소리내서 말을 하래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오늘은 이걸로 끝. 그럼 이제 한결 훨씬 나아진다는 거죠. 마음 같은 게. 그래서 뭐 오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정말 뭐 억울하다 썼어요. 노트에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걸로 끝 하면 이제 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참 신기한 말을 해요. 베개를 5번 두드리라는 거예요. 베개를 5번 두드린다? 뭔가 신기하죠? 어떤 실험을 했대요. 이분이 하신 거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A에게는 시계가 없는 방에서 내일 6시에 알아서 일어나세요 라고 이제 지침을 주고 잠을 자게 한 거죠. 근데 B에게는 시계가 없는 방에서 똑같이 시계가 없는 방이에요. 내일 9시에 알아서 일어나세요 라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A는 6시에 일어나라고 말을 한 거고 B는 9시에 일어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B에게 6시에 그냥 깨운 거예요. 중간에 깨웠는데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냐면은 A 같은 경우에 6시에 일어나세요 하고 6시에 이제 일어나도록 했던 그 A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막 늘어나면서 부신피질이라는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준비를 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깼던 9시에 일어나라고 요구를 했던 그 B에게 6시에 한번 깨웠잖아요. 그랬더니 9시가 되어도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되지 않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몸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일찍 일어나게 돼서 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게 멈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A한테 우리 6시에 일어나라고 지침을 주고 시계가 없는 방에서 근데 6시부터 부신피질이 막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만 하더라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라고 의식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 신체가 알아서 그 시간쯤이 되면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경우 많이 해요. 군대 가면 진짜 일찍 일어나거든요. 5시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물론 알람을 이제 해주긴 하지만 이제 막 낯선 환경에서 막 긴장된 상황 속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내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때 일어나야지 머릿속을 막 생각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종이 울리기도 전에 딱 눈이 떠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부신피질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은 쉽게 잠이 들지만 수면의 질은 현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또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한밤중에 잠에서 깰 확률이 높아지고 알코올 때문에 혀 근육이 마비돼서 코를 잘 고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갈증이 나서 한밤중에 잠이 깬다라는 거죠. 또 잠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면은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분 정도 늦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얕은 잠을 잘 확률이 24% 높아지고 깊은 잠을 잘 확률이 14%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술과 담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책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책입니다. 뭐 책이 얇거든요. 그래서 읽기도 편해요. 실제로 이 책 안에는 뭐 내 수면을 돕는 잠을 잘 때 맡으면 좋은 향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일찍 일어나고 싶다, 내가 내 수면 패턴을 뭔가 바꿔서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분은 이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이었고요. 꿈꾸는 자원의 성장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적자율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